팔도 가격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작물이라서 대체 작물 찾고 있는 차에 이게 이제 작년에 TV에 넣으면서 소비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센터에서 남에서 이걸 한번 배포돼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올해 해봤죠. 했는데 상당히 잘 됐어요. 약간의 그 수요층도 약간 늘고 있는 상황이고 매체급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줘가지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자라고 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모종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은 자기 알아서 자라거든요. 목초에 걸쳐가지고 해충을 쫓는 그 작업 한번 하고 가물면은 물을 좀 줘야 돼요. 고랑에 있는 풀을 관리한 작업 정도. 나머지는 땅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티가 여기만 들어있다고 불룩한데 특별히 이게 요거 살이고 요거 품이라고 그랬어. 숟가락 한번 줘보게. 숟가락 튀김하고 사리 만들 때 튀김도 저런 튀김 말고 요즘 애들 좀 애들 간식용으로 좀 할 수 있는 튀김. 요것도 하는 거. 아니 저 계속 잘 좀. 잘 팔리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 1등 장갑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호박 연구회를 결성하면서 땅콩호박 연구회를 저희는 생산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 개발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아침으로 이제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우유나 요구르트나 갈아가지고 이게 막 출근한다든지 그러면은 라떼. 포만감도 있고 이게 이 다이어트도 좋고. 아니 이게 라떼가 제일 잘 나가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먹기도 좋고 영양가도 이 꽃차를 해가 먹거든요. 이걸 정리해서 꽃 줄 수 있어. 이거 담다 보면 호박꽃도 화전이라고 해서 호박꽃도 올려서 먹고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잘 먹는 거. 카레예요. 이거를 처음 먹습니다. 건더기 같네요. 네, 이거 다 갈았어요. 네. 우리 카레 이름은 언니 오박 이거 오박전 하면 저 볶음데 오박 비기카레. 딱 사이즈가 됐다. 몇 개 모드래요? 두 개. 두 개. 이거 말고 두 개 시켜놓는 거. 맛있어. 달고 구우면은 같이 구우면은 호박에 맛있어. 제가 썼어요. 원래도 똑같아요. 이거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 봐. 땅콩 호박이 있다. 아저씨 그걸 누가 키운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